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게 보는 원인 중에 하나가 SNS의 영향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이 뭐냐 하면 특별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들이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보통의 범죄에 속해 있는 사람. 이 대한민국은 그 보통의 범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다수죠.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사람 삶이 이제 망가지고 이제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값어치나 능력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까먹고 살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인성이 좀 강해요. 여자분들은 자기 어떤 레벨보다 한두 단계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여섯, 일곱 단계는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기 어떤 객관적 위치를 모를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SNS예요. 소셜 미디어 서비스, 특히나 인스타그램. 뭐 사실 남자도 사실 안 좋은데 이게 좀 여자분들 좀안 좋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SNS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SNS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 굉장히 뭔가 할거다 하고 즐길 거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그런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될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안 되거든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버는 게 뻔하고 능력치가 뻔하기 때문에 그 벌이에 맞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거든요. 씀씀이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거든. 자꾸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SNS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듭니다. 자꾸 남들한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잘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사진 찍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다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위치는 까먹고 사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높게 보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가 높지 않은데 높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돈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치나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지금 대한민국 너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보통이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보통이 평범한 사람들은 비싼 외차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디 좋은 관광지에 가서 휴양 즐기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고 버는 돈은 뻔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어떤 객관적 능력치를 모르고 자꾸 돈을 써보니까 어떻게 돼? 미래를 못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고 오히려 빚만 쌓이고 근데 이 빚을 갚지 못하고 한번 허영심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푸어족이 많은 것도 그런 겁니다. 카푸어, 명품푸어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차를 끌 만한 능력이나 명품 가방을 매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사는 거잖아. 왜냐? 자기의 어떤 레벨을 높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사다 보니까 푸어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문제가 되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후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딱 이틀 해본 적이 있는데 한순간 나도 모르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행동한다는 자각이 들더군요. 바로 탈퇴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가 싫은 것은 내 사생활을 남이 본다는 것이 너무 싫더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절대 있잖아요.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내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활동 범위 이런 것도 노출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노출되고, 심지어는 내 직장이나 어떤 내 집주소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진 몇 장 어떻게 노출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인데, 사진 안에 많은 것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건물 그리고 뭐 아파트 이런 게 다 노출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왔다 가더니 어느 주변에서 살고 있는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심한 게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 프라이버시는요,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노출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유명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왜 일반 사람들 연예인도 아닌데 유명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남의 삶을 보려고 그래? 이런 SNS가 문제가 뭐냐면 내 것도 이렇게 올리지만 남의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남이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도 다 보려고 하잖아. 이게 참 안 좋은 거야. 나도 내 삶을 올려치기 하지만 다른 사람 삶을 갖고 이제 비교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는 떨어지지. 왜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있으면 난 뭐하고 상관가, 이렇게 또 비교하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온라인 속의 삶은요, 진짜 삶이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 모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의 사진의 대부분은 위선과 가식 설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 거기 SNS 사진 올릴 때도 보정 다 하고 효과 다 주고 올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올리면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올릴 때도 비율이나 얼굴형 다 바꿔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 사진 올리는 남자분들, 그 차 자기 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차가 내 차인지 손님 차인지 아니면 리스 차인지 렌트카인지 이런 건 안 나오죠, 사진상에서. 아니 생각해봐. 그 차가 그 사람 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사진 속에 그 사람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일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참 이상한 거죠 이게. 사진 몇 장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사진 올릴 때 진심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까? 즐거운 모습만 골라서 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글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 같은 것도 함부로 올리시면 안 돼. 소셜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모욕죄나, 예, 사이버 모욕이나 아니면 저작권 침해 같은 게 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이 그 사진 올릴 때 아무 사진에나 막 포거든요. 그 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작권위반 걸려서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여과 없이 막 이렇게 SNS에 막 적잖아요. 그런 것도 범죄입니다. 왜냐?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보면 이제 괜히 막 이상한 뻘거 적었다가 문제들까지 사살 삭제해도 있잖아요. 증거가 남아있으면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이미 올린 거니까. 그래서 괜히 막 SNS상에 뭐 헛소리 같은 거 있잖아. 막정으로 하면 안 돼. 나중에 나 발목 잡을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온라인상에서는 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중요해. 나도 그 사람 몰라야 돼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야 돼. 서로가 서로를 몰라야 돼. 몰라야 좋은 거 여러분. 왜 자꾸 알려 그래? 어떻게 보면 남의 삶을 알려 하니까 내 삶이 집중 못하는 거잖아. 모르겠어요. 저는 뭐 폰을 지금 새로 바꿨지만 인스타그램 안 깔았거든요. 지금 깔 생각도 없고. 아무튼 뭐 SNS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SNS 사진 속의 모습이 진심인지 진짜 모습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상의 모습이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진짜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게 막 올리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